지금 하이라이트 함께 해볼게요. 4월에 보셨습니다. 예, 코리안터널 서킷,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렸고요. 자, 전날 비가 굉장히 짜증나게 왔어요. 예,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섰고요. 거의 뭐 저때 선수들 대부분이 그 빅딜레이스에 대한 어떤 의욕은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그 영암 서킷 자체가 어떤 그 노면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서킷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수라든가 요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적응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틈만 나면은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예, 그래도 뭐 어차피 뭐 저러면서 이제 경험치를 쌓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서 그 어떤 그 경기에 대한 감을 이제 익혀간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예, 자 민수홍 선수가 개막전 우승을 갖고 가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우겸 선수, 자 KIC의 가장 큰 수혜자. 김우겸 원래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예. 김우겸 선수가 가장 큰 수혜자. 그렇죠. 자 그리고 2라운드. 자 이제 좀 날씨가 개었습니다. 네. 2라운드 자, 2라운드에서는 굉장히 그 치열한 독파이트가 많이 펼쳐졌거든요. 아주 뭐 접전에 접전, 그다음에 뭐 충돌 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각 선수들의 어떤 그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면서 시즌 초반에 어떤 승부잡기, 기선잡기에 어떤 그 초점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1라운드 지나서 이제 순위들이 어느 정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뭐가 부족한지를 예. 알았던 1차전이 끝났었기 때문에 다들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던 2차전이었고. 예, 그렇죠. 뭐 만반의 준비를 해도 뭐 이기는 사람이 매번 바뀌는 네, 아주 진풍경이 펼쳐졌죠. 예. 박재훈 선수가 최지 선수를 차지했었고. 자, 오랜만에 볼게 임창규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예. 네. 김민철 선수가 K1맨 선수를 차지 했었습니다. 3라운드. 자, 3라운드는 2라운드보다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점점 이제 그 타이어나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생긴 선수들이 굉장히 좀 과감해졌죠. 그렇죠. 예. 최근으로 넘어가는 날씨였었는데요. 예, 그렇죠. 뭐 지금 BK 원메이커랑 GTA 쪽, GTA 두 개의 경기가 이제 통합전으로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박진감 넘치고 치열했던 걸로 기억이. 예.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남수 선수가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된 모습입니다. 정남수 선수, 이렇게 오메이커에서 김민철 선수가 연승을 네, 그렇죠. 김민철 선수가 이때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리고 4라운드는 인제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인제 스피디움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요. 유동무 선수죠. 지금 네. 자, 오랜만에 경기장에 이제 돌아온 유동무 선수도 보이고요. 8월 한여름에 붙여주면서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자, KIC하고는 또 전혀 다른 조건이었거든요. 네. 구조차가 큰데다가 어떤 차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다른 경기죠. KIC에 비해서 지금 그 네포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서킷이기 때문에 네. 자, 저 부분에서 선수들이 얼만큼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자, 지금 김규태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예. 자, 김규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4륜구동 경주차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보다도 아마 이런 보조차가 있고 레코드라인이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에서 좀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남수 선수의 앞쪽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핸디캡을 이행해야 되는 예. 일축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승을 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어떤 한 선수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모터 측에서 만들어 놓은 룰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매 라운드마다 우승자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 경기의 전체적인 현황을 알기 힘들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네. 뭐 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레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박진감 넘치고 좀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규태 선수와 장문석 선수가 각각 GTA와
BT 원메이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장문석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이제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9월에 펼쳐진 5라운드 경기. 자, 다시 영암으로 자리를 옮겼죠. KLC로 이제 자리를 옮겼고요. 예. 자, 9월이었지만 저때도 굉장히 더웠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KL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늘이 없기 때문에 네.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선수들이나 아니면 취재하러 오신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의 더위를 느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남 선수가 시즌 우승도 차지를 했었는데 예. 이때는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까웠죠. 예.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긴 하지만 거의 뭐 지금 경주차의 세팅 상태나 수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프로급에 못지 않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 준비라든가 시즌 전체적인 운영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예. 굉장히 재미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지웅 선수의 모습인데요. 야, 5라운드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 순간 뒤처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굉장히 좀 보는 사람들이 진짜 쫄깃쫄깃하게 봤거든요. 소홀당하지 네.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뭐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BK 원메이커에서는 박병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죠. 자, 그리고 최종전 영상인데요. 역시 마지막 그렇죠. 포인트를 얻기 위한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자, 김규태 선수가 올해 이제 뭐 굉장히 그 상위권에 이제 랭크되는 걸 노려봤는데 네. 결국 이제 최종전에서도 첫 코너에서 이제 스피을 하면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유독 리타이어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리타이어도 예. 많이 나오고 뭐 사고도 많았고. 자, 뭐 지금 보시면 뭐 거의 뭐 사고 퍼레이드죠. 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들인데 자, 일단 뭐 김규태 선수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경주차 이제 불이 붙었고요. 자, 그 전에 나왔던 화면인데요. 장문석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그 마지막 승부에서는 장문석 선수가 피트를 빠져나오면서 결국은 리타이어를 하는 바람에 예. 김민철 선수가 시즌 챔피언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장문석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 해볼만 했거든요. 진짜 최종전의 우승자가 시즌 챔피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참, 이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게 선수들의 투지를 또 무시하게 예. 했습니다만은 하지 못한 선수들은 또 안타깝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GTA 클래스하고 BK 원메이커 클래스는 뭐 워낙 재밌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예? 예. 경주차들도 다 다르고 구동 방식도 다 다르고 선수들의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최종전에서는 최낙빈과 김민철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김민철 선수도 시즌 참 우승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네. 최종 성적이 민수봉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던 GTA 클래스 정남수 선수와 박재홍 선수가 이 3위를 차지하게 됐었죠. 네, 그렇죠. 자, 그 이원진 선수도 4위. BT 원메이커에서는 김민철 선수의 시즌 우승 그리고 장문석과 이재식 선수가 2위와 3위 포인트 차이는 좀 많이 났었죠. 예, 그렇죠. 김민철과 장문석 선수가 사실 5라운드 마지막까지는 거의 뭐 포인트 차이가 없었죠. 네.